오범 전세입니다. 네, 제가 신축 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. 부동산에서 지금 계속 이사비 줄 테니까 빨리 계약해요. 안 돼요. 이사비를 미끼로 전세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. 와, 위반 건축물?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제가 다른 신축 빌라도 알아봤는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안심 전세에 대해서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에서도 알아보세요. 시세 부풀리기 방지 대책이 시행되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. 와, 나 확인 안 했으면 완전 깡통 전세 살 뻔했네. 전세 계약 전엔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, 전세 시세 확인 필수. 전세 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거기 5범 전세죠?